삼성 NX30은 후면 디스플레이에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기종으로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천식으로 터치와 드래그가 모두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스크롤이라든가 터치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생 화면에서, 재생 상태에서 이미지를 간편하게 좌우로 전환할 수가 있고, 확대를 하는 기능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감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합니다. GUI 인터페이스가 터치 조작에도 적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를 이용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에도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터치의 감각이나 반응 속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메뉴를 통해서 터치를 AF 포인트로 설정을 하고 왼손으로 측과점을 굉장히 빠르게 이동시키고서 이동시키고 오른손으로 셔터로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NX30에서 더욱 강화된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향상된 조작 버튼 체계와 확장된 아이 펑션 기능, 정전시 터치까지 다양한 조작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NX30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입문 사용자들도 터치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감각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고, 직관적인 버튼으로 빠른 조작을 이용하고자 원하는 사용자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